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휴일을 맞아 불볕더위가 더욱 기승을 부리며 광주의 수은주가 올 들어 가장 높게 올라갔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6.2도까지 오르며 올해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또 화순이 37.6도, 구례가 36.7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낮 최고 기온이 35도 안팎을 기록했습니다. 기상청은 당분간 더위가 이어지다가 오는 23일쯤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마른 장마에 이어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섬 지역을 중심으로 식순환과 농작물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의 올해 7, 8월 강수량은 320mm 안팎으로 평년 강수량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수도 시설이 없는 신안 일부 섬 지역에서 식수가 바닥나 비상급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또 대파와 참깨, 고추 등 밭작물도 수확에 차질을 빚거나 생육 부진을 보이고 있고 변온에는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달 하순까지는 비다운 비가 없을 것으로 예보돼 가뭄에 따른 피해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오늘은 우리 시대에 행동하는 양심으로 추앙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서거한 날입니다. 곳곳에서 열린 추도식에서 참배객들은 우리 시대의 김대중 정신이 실종됐다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정용욱 기자입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영정 앞에 국화꽃이 놓여집니다. 영정 주변은 한평생 민주주의 수호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생전 사진들이 자리잡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사진 속 상황과는 달리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하고 남북관계가 파탄난 상황. 어느 때보다도 고인의 부재가 커 보이는 이유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주주의와 버린 법이 망가지는 그 모습을 보고 오해를 싸우겠다는 생전에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악의 편이다며 불의에 대한 저항을 강조했던 김 전 대통령. 참배객들은 시대의 양심이자 꺾이지 않는 인동초 정신의 회복을 바랐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님과 함께 손잡으시어 이 땅의 인동초 정신 다시 곧 피우게 하소서. 사주기 추도식은 고향인 하이도와 서울 국립현충원에서도 열려 김 전 대통령의 평화와 통일에 대한 열정을 기리었습니다. 서울 추도식에서는 이효 여사 등 유족들과 강창희 국회의장, 여야 대표 등 정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통일시대에 초석을 다졌던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고인이 남긴 시대 정신은 여전히 우리를 일깨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호남의 가계부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한국은행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호남의 가계부채가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말에 29조 3천억 원에서 올해 5월 44조 8천억 원으로 52.9% 증가했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증가율인 39.1%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입니다. 어젯밤 화순에서 승용차가 경운기를 들이받아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이 숨진 3사람은 모두 경운기에 타고 있던 한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두 동강 난 경운기에 운전석과 짐칸이 한 대 뒤엉켜 있습니다. 승용차 앞 범퍼는 완전히 찌그러졌습니다. 전남 화순의 국도에서 사고가 난 것은 어젯밤 8시쯤. 도로를 달리던 소렌토 승용차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9살 서모 씨 등 경운기에 타고 있던 3명이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42살 이모 씨 등 2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승용차 운전자가 앞서가던 경운기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 도로는 가로등이 없어 해가 지면 매우 어두워지기 때문에 운전이 위험한 곳입니다. 앞서가는 경운기를 못 보고 그대로 친 거예요. 운전은 안전운전 너무 위반이죠. 경운기에 탔다 숨진 3명은 한 마을 주민들로 인근 하천에서 다슬기를 잡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경찰은 경운기를 들이받은 승용차 운전자 이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직원이 사무실 컴퓨터를 훔친 혐의로 경찰과 국정원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영광경찰서는 한빛원전 직원 29살 노모 씨를 한빛원전 5호기 사무실 공용 컴퓨터를 집으로 가져간 혐의와 기밀 유출 혐의 등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컴퓨터에는 발전기 매뉴얼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노 씨는 컴퓨터에 설치된 보안 프로그램 때문에 컴퓨터를 사용하지는 못하고 하드디스크를 하천에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 씨는 새 컴퓨터가 욕심이나 그랬다는 입장이지만 경찰과 국정원은 정보 유출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례없는 찜통 더위가 이어지면서 광주 전남 지역 35개 중고등학교가 방학을 연장하거나 개학 후 단축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에서는 중학교 87곳 가운데 11곳이 개학을 연기했고 2개 학교로 점심시간 후 하교를 하는 등 단축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도 중학교 13곳, 고등학교 7곳 등이 학생들의 공부 효율과 전기료 부담 등을 감안해 여름방학을 최고 닷새까지 연장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광주 영재학교의 내년 3월 중 개교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첨단지구에 있는 과학고를 영재학교로 전환한 뒤 내년 봄 6학급 96명 정원의 첫 신입생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학교 시설을 늘리기로 하고 사업비 50억여 원을 들여 증축공사에 나설 예정이지만 공개 입찰과 실제 공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정상 개교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교육청은 긴급 입찰 등을 통해 일정을 최대한 줄일 예정이며 공사 완공 여부와 관계없이 영재학교를 개교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일가족 7명이 단체 식중독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긴급 후송됐습니다. 광양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광양시 진상면의 한 펜션에서 49살 김모 씨 등 일가족 7명이 설사와 복통,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휴가차 광양의 한 펜션을 방문한 이들은 해산물을 나눠 먹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보건당국은 가검물을 채취해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을 오가는 택시와 시외버스에 이어 농어촌 버스와 시내버스의 요금도 오를 전망입니다. 전라남도는 내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고 시내버스와 농어촌 버스의 요금 인상폭을 최종 결정할 방침입니다. 요금 인상폭은 10% 초반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돼 요금이 최소 150원에서 25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라남도는 지난 2월에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3월에는 택시 요금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광주경찰청이 견인차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를 특별 단속합니다. 이번 단속에서는 견인차의 갓길 주행이나 중앙선 침범 등 난폭 운전 행위와 경광등 및 사이렌 등 불법 구조 변경 행위입니다. 광주경찰은 또 일반 운전자의 교통권을 방해하는 폭주족도 함께 단속합니다.